제 유튜브 최초로 아파트를 올립니다.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을 해야 되나? 아시는 분이 여기 성원 상대빌이라고 신대방역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오피스텔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105동이라서 105동에 있는 투룸입니다. 해당 층은 6층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는. 일단은 또 제가 요 타이밍에 또 손님이 지금 곧 와가지고 자세하게 찍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크게 정도는 재봐야겠죠? 3m 90. 여기 벽에서 이렇게가 3m 9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4m 10입니다. 대신에 여기 공간은 빼야 될것 같아요. 빼야 되고, 가격은 1000에 85 아니면 2000에 80까지 괜찮다고 하고요. 관리비가 뭐 달마다 다르겠지만 전기세 포함해서 평균 10만 원.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요. 전기세가 포함이니까 여름에는 한 1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방. 작은 방이 되겠고요. 옷장은 빌트인 돼 있네요. 빌트인 돼 있고 옵션은 다 있네요. 세탁기, 가스레인지, 여기 냉장고도 여기 빌트인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여기 따로 샤워 부스가 따로 이렇게 이쪽에 있네요. 샤워부스. 그래서 여기는 투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5룸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방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실. 이렇게 1.5룸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일반 원룸집보다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대신에 그만큼 보안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고요. 그래서 1000에 85나 2000에 80, 관리비는 10에서 한 13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전기세 포함입니다. 인터넷은 별도고 도시가스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불을 켜지 않았어요. 불을 하나도 안켠 상태입니다. 안 켜도 충분히 채광이 밝아서 굳이 불을 안 켜도 되지만 켜면은 뭐더 밝네요. 맨날 원룸만 찍다가 주택만 찍다가 오피스텔을 좀 자세하게 찍고 싶은데, 지금 또 손님이 또 지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 정도면. 근데 이게 구조가 좀 분리가 안 돼서 그렇지, 요즘에 웬만한 그냥 미니투룸 크기는 될것 같아요. 거실 작은 미니투룸, 거실이 요만하고 방 하나, 그리고 방들, 이런 투룸도 1000에 80 이러거든요? 물론 관리비가 좀, 당연히 관리비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에 두 개가 꼭 필요하다. 분리되어 있는 두 개가 필요하면은 별로지만, 그냥 전체적인 크기가 이 정도면 된다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님이 오기 때문에 여기 건물을 두고, 갑니다. 여기까지. 사진 하나 찍어야지.